뽑기실은 뽑지 마십시오. 저희들 인생 평가받으러 왔습니까? 저런 건 참신한 거고요. 아, 저는 제가 자발적... 여기선 제가 이 회사에 어필해야 되는 상품이지만 이대로 걸어나가면 동기 10분 소비자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. 그 소비자가 마트에서 물건 살 때 성분, 가격, 제조일자, 유통기한 다 보고 사는 게 정상이죠? 회사가 30년은 쓸지 모르는 파트너 고르는데 이 정도 평가 부당합니까? 꺼져. 꺼지라고. 자, 면접 끝났습니다. 그만들 돌아가십시오. 요새 애들 하여간 싸가지들도 없고 지들 비위에 안 맞으면 참을성도 없어요.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. 에이, 그 서 팀장도 애지간히 좀 하지 좀. 수고하셨어요, 은호원 씨. 힘드셨을 텐데 인정합니다. 끈기, 오기, 참을성 아주 대단합니다. 요새 참 보기 드문 지원자네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블랙컨슈머 전담으로 매장에 내놔도 한몫 톡톡히 하겠어. 어? 그럼요.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돼. 헝그리 정신. 응? 감사합니다.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 좋아하네.